박형준과 김정란이 짜릿한 악연을 이어간다. 탤런트 박형준과 김정란이 짜릿한 악연을 이어간다. 지난 3월 종영한 KBS 1TV 1일극 금쪽같은 내 새끼에서 이혼한 부부로 등장. 철천지 원수처럼 으르렁거렸던 박형준과 김정란이 이번엔 9일 첫 방송되는 KBS ETV 아침 드라마 위험한 사랑에서 엇갈린 사랑 끝에 이혼하게 되는 부부로 등장한다. 두 사람은 영화 장미의 전쟁에서 마이클 더글러스와 캐슬린 터너가 목숨을 건 부부 싸움을 펼친 양상을 금쪽같은 내 새끼와 위험한 사랑 2편을 통해 보여주는 셈. 금쪽같은 내 새끼 후반부에 쿨한 친구 관계로 남은 두 사람이 작품을 바꿔 다시금 전쟁 국면에 접어드는 점에서 영화 장미의 전쟁을 능가하는 악연이다. 위험한 사랑에서 박형준과 김정란은 각각 첫사랑에게 버림받은 뒤 서로의 상처를 보듬는 과정에서 결혼해 골인한 부부. 그러나 김정란의 첫사랑 최철호가 다시 등장하면서 부부관계의 위기를 맞고 결국 이혼에 이르게 된다. 박형준과 김정란의 극중 인연은 이토록 악연으로 점철되지만 실제 두 사람의 관계는 찰떡호흡이다. 박형준은 김정란이 나온다고 해서 출연을 결정했다고 말하고 있고 김정란 또한 박형준과 함께 연기할 때가 가장 재미있다고 말했다.